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전북 7시 뉴스입니다. 전북 사랑의 온도탑이 역대 최고 온도를 넘어섰습니다. 코로나19로 더 추운 겨울이지만 이웃을 위한 마음만큼은 뜨거운데요.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서윤덕 기자, 사랑의 온도탑 앞인데 올해도 100도를 달성했다면서요? 네, 사랑의 온도탑은 목표액을 정해놓고 기부가 들어온 만큼 온도가 오르는데요. 보이는 것처럼 빨간 수은지가 100도까지 꽉 찼습니다. 100도를 넘은 건 지난 14일입니다. 익명 기부자가 3억여 원을 보내면서 온도가 112도로 훌쩍 뛴 건데요. 22년 연속 100도 달성입니다. 모금 시작 전에는 걱정도 많았습니다. 코로나19 탓에 기부가 줄 것으로 예상해 목표액을 한 해 전보다 10억 원 넘게 줄였는데요. 하지만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면서 모금 시작 45일 만에 목표액인 63억 9천만 원을 채웠습니다. 서 기자, 100도 달성에 그치지 않고 역대 최고 온도와 모금액도 돌파했다면서요? 네, 지금 보이는 게 사랑의 온도탑 전광판입니다. 현대의 온도는 140도고요. 모인도는 89억 4천만 원입니다. 이전까지 전북 지역 역대 최고 온도인 122.3도와 역대 최고 모금액인 84억 1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. 장애가 있는 김규정, 홍윤주 부부 등 개인 기부자가 전체 모금액의 60%를 냈습니다. 일반적으로 개인 기부자 비율이 높으면 기부 문화가 정착된 것으로 보는 만큼 의미가 있습니다. 네, 모금 기간은 아직 열흘 정도 더 남았습니다. 조그만 나눔도 누군가에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전북 사랑의 온도탑에서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.